안녕하세요, 주가이버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리뷰고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도요토미의 LC-L03 페인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캠핑을 오래 했지만 페인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페인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건조하다, 뭐 켜고 자면 커피가 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주로 대류식 난로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반사식 난로를 썼는데 페인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LC-L03 페인터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전력이 한 300W 정도 먹고 안정화되면은 한 20W 정도로 이제 꾸준히 사용되니까 전기가 확실히 덜 먹는 페인터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뱅크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페인터라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토캠핑장에서 전기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사용 와트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전력 제품이 겨울철에 캠핑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캠핑장에서도 가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단기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추운데 그래도 좀 계속 추위에 떨 수는 없잖아요.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인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페인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컬러가 매트 블랙으로 새롭게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델은 유광 오렌지색이어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매트 블랙 색상으로 좀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기능은 추가된 기능은 없고요. 그 전 모델과 동일한 기능인데 색깔만 매트 블랙으로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페인터를 처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번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페인터를 처음 사용했을 때 운전 버튼 누르고 이제 점화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고장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열 후 점화까지 15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가 6도 이하의 경우에는 210초 후 예열이 된 다음에 점화가 되더라고요. 운전 정지 버튼 옆에 이렇게 점등되어 있는데 이게 예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안 안에서 초기에 이게 불량인지 알고 그러던 차에 150초 예열 후에 작동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열 후에 점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파란불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 벌써. 그리고 뒤에 팬이 돌고 있죠? 팬이 작동돼서 따뜻한 바람을 앞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작동 후에 이 안에를 보셔서 파란 불꽃이 나는지 아니면은 노란 불꽃이 나는지 한번 확인 후에 사용하시면은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작동했을 때 아이고 보시면은 2-5라는 에러가 떴는데 이 에러가 본체의 기울거나 가한 진동이 받았을 때 이게 되는 거라서 제가 아까 살짝 흔들었는데 갑자기 에러 떠가지고 2-5 이제 에러 떴을 경우에는 정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화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점화 시에만 좀 등유 냄새가 좀 나고요. 점화가 완료되고 사용 중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점화된 상태인데 빨간색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지금 빨갛게 달궈져서 빨간색이지 불꽃을 보시려면 살짝 위에 이 부분을 보셔서 여기가 파란 불꽃에 노란색이 좀 있으면 정상이고요. 아예 노란색이면은 불완전 연소라서 그 점 확인하셔서 환기를 더 시키시던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 모드, 여기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운전 정지할 수 있는 버튼, 급유 연장 버튼, 그다음에 차이드락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부터 한번 실행해볼게요. 네, 에코 모드가 되어 있어서 에코 모드일 경우 설정 온도에서 3도 정도 상승하면은 자동으로 소화돼서 등유 사용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지금 온도가 좀 많이 높아서 이 에코 모드가 발생 안 하는데 한번 3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3도 차이 나서 바로 소화가 되고 등유가 덜 사용되는 모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설정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차이 나서 지금 점화가 꺼진 상태입니다. 등유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에코 모드를 사용해서 등유 낭비를 막는 것도 좋지만 에코 모드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 떠졌다 켜졌다 하는 사이에 등유 냄새가 자꾸 나서 좀 불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에코 모드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페인터 용량이 7리터입니다. 7리터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3시간에서 최대 5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1박 정도 가면서 이 통에 가득 채우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해서 페인터 들고 가는 날에는 추
추가로 등유통을 챙기지 않습니다. 굳이 에코모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모드 해제 시 에코모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 아이콘이 없어지고 에코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온도 28도로 설정 후에 팬 소음이나 여러 가지 소음들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원상 소음은 2명 기준 소음치는 38dB이고요. 최저 소음은 24dB입니다. 그리고 팬 히터 뒤쪽에 보시면은 온풍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이 부분이 텐트 설치하셨을 때 이 텐트 스킨이 데이면은 이 부분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휴지가 달라붙죠. 이 휴지가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스킨이 여기를 막으면은 아무래도 이 공기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올 수 있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연소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막히지 않게 신경 쓰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급기 필터 부분인데 이렇게 빠져서 가끔 한 번씩 칫솔로 이렇게 문대서 이 막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안전한 팬 히터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개의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과연 팬 히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파워뱅크는 153.6W시고요. 최대 출력이 180W, 피크 출력이 300W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가동 시에는 300W가 좀 넘기 때문에 이 파워뱅크로는 작동이 안 할 것 같은데 이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점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출력이 300W뿐이 안 돼서 이 파워뱅크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피크 출력이 한 400W 정도 되는 파워뱅크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600W라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F0 에러가 F0이 떴는데 F0은 정전 소화 후 전원 공급이 되었습니다. 타이머 운전 대기 중에 정전이 되었고 그 후에 전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재점화 하여 주십시오. 한번 재점화 해보겠습니다. 재점화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400W, 380W 점점 떨어지는데요. 아직 점화되려면은 한 150초 정도 점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점등이 깜빡깜빡하면은 예열 중입니다. 이 파워뱅크는 0.7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점화 시에만 300W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점화된 후에 한 24W 정도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아마 파워뱅크 사용 시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308W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또 설정 온도가 19도라서 설정 온도보다 좀 더 높게 해야지 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점화가 잘 됐습니다. 사용 와트 수는 305W 정도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안정화되면은 20W 정도로 떨어지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30W. 초기 점화 시에만 300W 이상 먹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고 안정화되면은 30W. 이제 더 떨어질 겁니다. 한 24W에서 뭐 제가 캠핑장 사용했을 때는 한 19W 정도. 물론 설정 온도에 따라 와트수는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한 24W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설정 온도가 26도로 되어 있습니다. 26도에서 한번 더 올려볼게요. 28도가 최대 온도인데 설정 온도 28도로 올렸을 경우 사용되는 와트수가 35와트 정도로 해서 6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를 20도로 했을 경우 사용된 와트가 31와트. 지금 사용 가능한 시간이 6.8시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268와트시고요. 최대 출력이 600W입니다. 참고하시면은 아마 1박 정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캠핑장에서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위급상황에 사용하시면은 좋을 용량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정도면은 한 7시간, 6시간 정도 버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의 AC-L03 팬 히터를 가지고 캠핑에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점점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팬 히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려고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팬 히터 개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팬 히터를 이제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파워뱅크 용량이 지금 95% 남았습니다. 팬 히터 작동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기 히터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코드 26 전기 히터인데요. 전기도 많이 먹고 따습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AC로 가동한 다음에
작동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용 가능 시간이 4시간, 3시간, 쭉쭉 달려져요. 2시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시간 뿐이 사용 못해요. 여기만 따뜻해요. 응, 여기만 따뜻하고. 용량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작은 전기 히터랑 팬 히터랑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파워뱅크 갖고 온 겁니다. 이제 팬 히터를 파워뱅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한 300W 정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되면은 24W에서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돼서 전력이 소모됩니다. 작동할 때는 지금 한 600W까지 먹긴 하는데 초기 작동 시에만 이렇게 한 450W 정도 지금 사용이 되네요. 이제 어느 정도 불이 안정화되면은 한 20W 정도대로 와트수가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안정화 안 돼가지고 290W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더 사용되는 와트수는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W로 지금 이제 안정화돼서 19W. 그럼 사용 시간이 무려 2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고? 오늘 팬 히터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건데 와 너무 따뜻한데요? 너무 부담되는데 만약에 지금 문 닫으면은 진짜 더워서 못 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진짜 따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팬 히터 켜고 잔 이제 캠핑이었는데 어제 밤 기온이 14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역시 팬 히터가 이게 큰 팬 히터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를 많이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리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한 실내 온도 한 18도, 19도에 맞춰놨는데 딱 좋게 잘 잤습니다.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팬 히터를 사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은 용량이 95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60%까지 썼으니까 얼마 사용 안 하고 팬 히터도 충분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급유 안 되게 급유 방지 캡을 껴서 이제 사용했는데 1시간 반 정도는 남은 기름으로 사용해서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급유 방지 캡을 사용해서 7시 반에 팬 히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퇴실하기 전까지 남은 증류를 다 태워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이번 시간에 총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탱크를 뺀 후에 누유방지 캡을 착용하는 모습을 또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연료 탱크를 이제 넣어주시면은 더 이상의 급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지금 39분 정도에 연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1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9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유 연장을 누르면은 총 1시간 더 추가돼서 팬 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누유 방지 캡 씌운 상태에서 급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40분 정도 사용했고요. 팬 히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트수는 17에서 18와트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급유 연장이니까 여기서 뭐 완전히 뭐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 정도 그래도 이 남은 잔량으로 1시간 정도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풍구 이쪽 보시면은 이 여기 부분을 이제 루버라고 하는데 이제 루버 쪽 온도를 보시면은 128도, 129도, 30도, 130도 온풍구 루버 쪽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사용되는 와트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1시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방지 캡을 장착한 후에 지금 시간이 1시간 26분 정도 흘렀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8분이니까요. 한 1시간 34분 정도면은 이제 안에 남은 증류가 모두 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분 이하부터 2분마다 삑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4분 되면은 삑 하는 경고음이 울릴 겁니다. 이제 1분 정도 지나면은 1리터에 남은 증류가 모두 태워질 겁니다. 이렇게 급유 표시가 되어 있고 누유 방지 캡 착용 후 급유 연장까지 해서 걸린 시간이 1시간 34분 정도 걸렸습니다. 철수 1시간 반 전에 연료 탱크에 누유 방지 캡을 설치하셔서 남은 증류를 모두 태우시고 철수하시면 됩니다. 남은 탱크에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략 저 정도? 지금 남은 양이 바닥에 저 볼록 튀어나온 데 밑에 부분까지 있어서 이 정도면은 이동 중에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궁금했던 점을 좀 해소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첫 번째 궁금했던 게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도요토미 LC-L03 팬 히터를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큰 파워뱅크 용량이 1152W 시였는데요. 그 파워뱅크로는 한 2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 철수 시 몇 시간 전부터 페니터를 정리해야 되나?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1시간 반 전부터 누유 방지 캡을 연료 탱크에 장착한 후에 철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방용품들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난방용품들을 구매하실 때 항상 꼭 설명서를 읽어보신 후에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에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각각 다른 브랜드 하나씩 총 두 개 정도는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요.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씩 환기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점 항상 유의하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고 따뜻한 캠핑하세요. 지금까지 주가이버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